퇴근 시간대인가? 차가 많이 다니네요. 으쌰. 여기구나. 반려견 순찰 때. 안녕하세요. 강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처음 어서 오세요. 너가 순찰 대원이구나. 이 친구 이름 뭐예요? 관우요. 관우. 네.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아니, 저 근데 궁금한 게 이 순찰대가 뭐 하는 건가요? 반려견 순찰대가 네. 이제 반려견하고 반려견 보호자분들은 항상 산책을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동네를 산책하면서 네. 우리 동네도 안전하게 지키는 주민 참여형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차이가 있나요? 사람만 하는 거하고 강아지랑 같이 할 때 차이가 있나요? 반려견하고 이제 같이 하게 되면은 네. 여기 주민분들께서 반려견을 바라보시는 시선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세요. 아, 뭔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가? 네, 실제적으로 관우가 조끼를 입고 나갔을 때랑 입지 네. 않고 나갔을 때의 반응이 조금은 많이 다르세요. 아, 저기 저 다른 보호자님들이? 네, 이게 반려견을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관우 같은 경우는 좀 친근하게 받아들이죠. 그쵸. 근데 이거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반려견 보호자로서 조금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계속 검색을 했어요. 반려견 순찰대 하다가 마침 8월에 모집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네. 등록을 해서 8월에 시험을 받고 이제 9월부터 저희가 해서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두 달 정도 하셨고. 네. 그래도 두 달이라 하지만 네. 하면서 보람됐던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관우랑 길을 같이 가고 있는데 예. 밤에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저 혹시 무서워서 그런데 조금만 같이 걸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흔쾌히 네, 같이 걸어요 하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예. 관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골목까지 예. 이제 같이 가드렸던 제가 기억이 있어요. 어이, 대단하네요. 쫓기에 비려. 근데 제가 혼자였으면 못했을 텐데 워낙 이제 저희 지금은 귀엽지만 든든한 관우가 그렇게 사실 듬직하진 않거든요. 겁이 많은 게인데 얘네가 심적인 이제 제가 알겠어. 기분이 안 좋아? 뭐라고? 알겠어. 네, 한번 말씀드려가느냐. 네. 아, 바로 일어나는구나. 그래. 아이고. 이름도 관우니까. 네. 어쩌면은 그 강아지에 대한 말씀하셨던 좀 별 좋지 않았던 생각을 했던 분들하고도 그쵸. 또는 비반려인과 또 반려인 또는 이런 하여튼 이런 관계를 이렇게 그쵸. 모든 것들의 이렇게 좀 다리 역할이 그렇죠. 그런 네.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그쵸. 아니, 저도 이따가 네. 저 파출소 가서 거기 있는 분들 한번 만나보고 그럴 건데 아, 네. 한 몇 마리 정도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월 서른 몇 마리 정도가 서대문구에서 지금 뽑으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전에 한번 합동 순찰을 한번 같이 해봤었었는데. 야, 멋있다. 합동 순찰. 네. 뭔가 멋있네. 저도 이제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일들도 제가 관심을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도 조끼 주나? 그럼 제가 한번 가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훈련사님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 바쁘신데도 우리 반려견 순찰체를 만나러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 아니에요. 아니, 저기, 저, 아니, 그런데 저 너무 궁금한데. 네. 아니, 우리 저 안에, 저쪽에. 네, 저기 앉아서 이야기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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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경위님이 이거를 좀 아이디어를 내신 거세요? 네, 저 전국 최초로 반려견 순찰대를 네. 기획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동군가? 제가 알고 계시는 보호자님 한 분도 거기서 활동 중이시거든요. 아, 네네네. 처음에는 좀 놀렸거든요. 네네. 아니, 무슨 개가 순찰을 한다고. 아니, 보호자님, 요 조그만한 애가 무슨 순찰을 해요? 라고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보호자님들이 이거 자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네. 반려견과 함께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데 아주 그쵸.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보수가 있냐고 했더니 보수도 없대요. 네. 저희는 무료봉사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의 연령이 다양한데 어떤가요? 순찰대 활동하시는 분들의 80%가 여성분들이고 또 이 중에 1980년대 이후인 MZ세대가 그래요?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재밌겠는데. 어, 저기 우리 순찰대원들이 모이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네. 야, 멋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멋있네요. 진짜 멋있네요. 뭐. 아, 저도 오늘 저 같이 돌아보려고 왔고요. 멋진 일 하신다고 그래서 와봤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멋지구나.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네. 용용팀. 네. 용용이는 이제 골목길에 어떤 남성분이 쓰러져가지고 발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12에 전화해서 멀리서 지켜보고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 경찰이 출동하고 데려가 주셨어요. 잘하셨어요. 우와 멋지네요. 저희는 골목대를 한창 순찰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좀 이상한 분이 골목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신다는 그 이웃 주민분의 제보가 있어서 저희도 순찰을 했고 실제로 이상한 분이 계셔가지고 아 이거는 신고해야겠다 해서 이제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로 연락을 드렸었죠. 그래서 감사 인사까지 받고 또 서대문 경찰서에서 따로 감사장도 주셔가지고 이야 진짜 대단한데요? 네, 이렇게 활동하시는 주민이 네. 의견을 주시면 제가 그 의견을 받아서 지역 경찰서에 주민의 의견을 전달해서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 예방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로미는 올해 12살 되었고요. 아~ 반려견 순찰대 하면서 좋았던 게 이 네. 옷을 입혀서 산책을 하니까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네. 젊은 친구들이 너무 멋있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지켜주고 해줘서 아 개들이 아무데나 똥 싸고 돌아다니고 짖고 이런 줄 알았더니 좋은 일도 안 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반려견 최고. 인식 개선이나 뭐 그런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기여한다 그런 거에서 굉장히 자부심, 뿌듯함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오늘 와서 보니까 사실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또 멋진 활동을 같이 해주시면서 사회에 하나 공헌한다? 라는 느낌을 좀 받으니까 감동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이 친구들이 또 보호자님들이 이 반려견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그냥 이렇게 조끼를 안 입고 있을 때는 그냥 개인데 조끼를 입으니까 멋진 개가 되니까요. 뭔가 하는 것 같고요. 마법의 조끼. 저는 이렇게 조끼 입고 순찰하는 강아지와 순찰하시는 보호자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진짜 멋질 것 같아요. 보통 한 번 산책하면 얼마나 걸리세요? 저희 저녁에는 아니다. 순찰하면 저녁에는 1시간 하고요. 아침에는 1시간. 한 40분. 낮에도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그 정도? 네. 이제 산책량이 굉장히 순찰량이 많네요. 네, 순찰량 아주 많습니다. 여기 그 대학생 1인 가구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활동하는 순찰 코스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데는 강아지랑 가더라도 좀 못 가지 않을까요? 좀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이런 골목들? 강아지랑 가더라도 좀 못 가지 않을까요? 좀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이런 골목들? 우범지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냥 이유 없이 무서운 곳에 저런데도 그냥 나는 우리 아내가 만약에 저녁에 혼자 온다 그러면 난 무조건 내려와서 같이 갈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순찰대가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네. 우리 동네가 뭐 범죄 예방 효과나 그럼요. 시민들이 안전 의식이 뭐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데 비상벨 설치돼 있으면 비상벨 작동 잘 되는지도 한 번씩 보기도 하긴 하거든요. 이야, 그게 진짜 중요하다. 난 눌러보고 싶었는데. 우리 저 강아지랑 이렇게 하시면서 네. 산책 용기가 날 것 같아. 아, 맞아요. 주변 분들이 너무 좋게 봐주시니까 그죠? 같이 다니는 게 무섭지가 않아. 이쪽으로는? 그죠?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네요. 멋진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네요. 멋진 것 같아요.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and she's always gone. 조금 더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 하나가 반려견 순찰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꽤 세련된 개들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청년주택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젊은 분들이 모여서 서로 반려견을 키우는 것을 응원해주고 근데 이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변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모든 면이 그려왔듯이 반려동물의 그런 복지 내지는 삶 이런 게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도시에 살면서 좀 뭔가 한 단계 높아지는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절충 아닌 것 같아요.